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차원이라는 개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처럼 차원은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와 경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차원이란 무엇일까요? 차원을 쉽게 표현하자면 어떤 대상의 움직임을 설명할 때 필요한 방향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점은 0차원이고 선은 1차원이며 종이와 같은 면은 2차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기에 높이를 더해 3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4차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 공간에 추가적인 또 하나의 방향이 있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적인 네 번째 차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4차원의 시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아직까지는 직관적 이해의 어려움과 몇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3차원 공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방향은 앞, 뒤, 좌, 우, 위, 아래처럼 양방향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단지 한 방향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2차원 세계에 산다면 어떨까요? 에드윈 에버시라는 작가는 이런 세계를 플랫랜드라고 불렀습니다. 플랫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원이나 삼각형, 사각형 같은 평면 도형일 것입니다. 원 모양의 아빠가 삼각형 모양의 아이에게 게임만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해 라고 말하는 장면은 흥미롭습니다. 플랫랜드는 우리가 4차원 시공간을 이해하려고 할 때 플랫랜드의 사람들이 3차원을 이해하려고 할 때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상상력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4차원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물리학 이론에서는 추가적인 차원이 시간이나 공간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종류의 차원일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그것을 고차원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수학적으로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4차원 공간은 단순히 차원이 하나 더 많은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전혀 다른 형태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브레인은 높은 차원 공간에 펼쳐진 얇은 막과 같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물 위에 종이가 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러한 브레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원 공간은 도넛처럼 구멍이 있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아무리 변형을 시켜도 구멍이 사라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이처럼 다양한 4차원 공간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4차원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입방체라는 것을 통해 4차원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4차원을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초입방체는 테서렉트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1차원에서 본다면 한 줄로 보일 것입니다. 2차원에서는 네모로 보일 것이고요. 테서렉트는 바로 이 3차원의 정육면체 상자를 4차원으로 확장한 도형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하나의 차원이 더해져 4차원에 존재하는 이 도형은 8개의 3차원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테서렉트의 한 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육면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는 정육면체가 테서렉트의 한 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정육면체는 테서렉트의 투영 또는 단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조차도 다양한 단면의 극히 일부일 뿐이죠. 왜냐하면 테서렉트의 단면은 투영하는 방향에 따라 정육면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3차원 도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테서렉트의 모양을 상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4차원 도형의 단면이 아닌 전체 그림자가 3차원 공간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3차원의 그림자가 2차원의 종이 위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그림자는
물체의 복잡한 구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4차원의 물체가 3차원에 투영되면 그 모습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작은 정육면체 안에 더 큰 정육면체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양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양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4차원 세계의 그림자인지조차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입방치의 그림자는 4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유용한 도구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입방체, 즉 테스렉트의 그림자에 대한 연구는 수학에서 고차원 공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수학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독특한 형태와 의미 때문에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데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현대 물리학의 일부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차원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한 장의 종이에 비유한다면 다른 차원들이 종이 바깥에 숨겨져 있음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숨겨진 차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의 여러 현상들 중에는 현재의 물리학으로는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력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느끼는 힘이지만 다른 힘들에 비해 훨씬 약하다는 것은 오랜 수수께끼였습니다. 게다가 중력은 범위가 무한합니다. 이론적으로 중력은 우주 끝까지 미치는 힘입니다. 그리고 다른 힘들과 달리 모든 물질에 작용하며 항상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중력이 우주의 구조와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계 일부에서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 차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칼루자 클레인 이론에서는 중력이 다른 힘들보다 약한 이유를 중력이 우주 속의 다른 차원들로 새어나가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력은 모든 차원에서 작용하는 힘이기에 마치 물이 천에 스며들듯이 중력은 우리 우주의 다양한 차원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끈이론과 같은 현대 물리학의 여러 이론과 연결됩니다. 끈이론의 핵심 중 하나는 우리 우주가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끈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입자는 사실 아주 작은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끈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원자핵보다도 100억 배 정도 더 작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이 끈들이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입자들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끈 이론이 성립하려면 우리 우주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외에 6개 또는 7개의 차원이 더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우주가 10차원 또는 11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끈의 다양한 진동 모드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진동 모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 차원이 필수적입니다. 끈의 진동 모드가 다양하다는 것은 끈이 진동할 수 있는 방향, 즉 차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추가적인 차원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추가적인 차원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게 말려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추가 차원의 크기는 플랑크 길이에 해당하므로 끈의 크기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멀리서 볼 때 1차원의 선으로 보이는 것이 가까이 가서 봤더니 사실은 3차원의 원통인 것과 같습니다. 이런 숨겨진 차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력이 약한 이유가 설명됨은 물론 각 차원마다 다른 우주가 존재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중우주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숨겨진 차원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에너지원이나 물리현상을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를 통해서 빅뱅이 설명될지도 모르겠네요. 빅뱅 이전에는 모든 차원이 서로 접혀 있었고 빅뱅이 일어나면서 일부 차원들이 확장되고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차원이 펼쳐졌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론이 맞다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실제 우주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2차원 세계의 사람들이 3차원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어쩌면 4차원 세계의 단면에 해당한다면, 비록 4차원의 모든 정보가 3차원 그림자에 담기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4차원 세계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음을 시사합니다. 즉,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프랙탈 이론과 연결되면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엄청 끌어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차원이라는 개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때로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이는 이유가 있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다차원과 얽혀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원을 이해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